무엇보다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중간 배당을 하는 게 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몽견의 주식국견인 TV입니다. 오늘은 이 오랜만에 돌아온 경제인사이트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필리핀의 졸립이라는 곳이 컴포즈 커피를 갖다가 인수를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졸립이 보시면은 컴포즈 커피의 지분 70%를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졸립이가 이거 외에도 뭐 커피빈이나 그 다음에 뭐 필리핀 버거킹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이 기업의 자본을 바탕으로 인수를 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필리핀에서 단순하게 패스트푸드만 하는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곳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동남아 중저가 커피 시장에 대해서 장악력을 높이면서 컴포즈 커피에 이제 인수를 하고 이제 그들이 매출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노하우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에서 국민 카페다 이러면서 컴포즈 커피가 상당히 최근에 많은 수로 이렇게 많이 이제 확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메가 커피 바로 옆에 컴포즈 커피 아니면 뭐 백다방 이런 식으로 동네 카페들이 설 곳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0년 동안 2612개가 최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 컴포즈 M 누적 가입자가 1216만 3149명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이 그 가입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보시면은 94억이었는데 여기 넘어오면서 142억으로 거의 한 두 배 정도로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성급금 부분, 요게 그러니까 미리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보시면은 엄청나게 자본력을 바탕으로 땡긴 게 있더라. 영업권 보시면은 97억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 산업재산권도 10억 정도. 그래서 107억 정도는 뭐 어쨌든 상표나 이런 거에 연관돼가지고 무형자산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IP라고 얘기하는 직접재산권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이익잉여금 자체가 한 329억으로서 여기서도 또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계의 총자산이 이렇게 거의 한 두 배치가 1년 사이에 늘어났다. 영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졸리비가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700억에 인수를 해요. 그럼 거의 여기에 곱하기 한 10배 정도를 주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줬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는 메가커피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메가커피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면은 뭐 매출액 자체가 888억이에요. 야, 그 커피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겠어 이랬는데 888억이나 팔고 있고, 전년도에는 737억 정도를 팔고 있더라.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이 410억 정도,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 공사 수입이 38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이나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커피니까 그 팔리는 거에 대비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겠다. 자, 가맹점, 프랜차이즈 업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가맹비나 그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돈을 벌더라.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상품 매출이나 그 공사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시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각 매장마다 동일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인테리어 공사 수익 이런 것들도 잡아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를 보면은 25억에서 16억으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요 부분도 뭐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광고비가 많죠. 누가 썼습니까? BTS V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그 중소기업 이런 상장회사들 비용 지출만큼 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법인세 이런 거 보시면은 법인세가 좀 많이 나왔죠. 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 자체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5에서 10년 정도에 이제 자기들끼리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 32억 정도를 상각을 하면서 무형자산을 지우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화폐성 외화자산 요거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JP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페니즈 돈이겠죠. 대략적으로 5억 5,444만 8,235엔, N이니까 요거를 갖다 원화 금액을 바꾸면 50억 정도가 엔화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엔저가 엄청나게 그 깔아앉았죠. 엔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적절한 시점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엔화 투자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중간 배당을 하는 게 거의 한 19억 정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분이 100%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분에 따라서 뭐 배당 차익은 당연히 세제 공제를 하겠지만 어쨌든 20억 정도를 배당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컴포트 커피의 졸리비가 이렇게 필리핀 외식으로 샀는데 4,720억이었죠. 4,720억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20억에 대해서 배당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총 매출액 자체에 대한 거 뭐 한 50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수를 이렇게 당했으니까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익을 보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고 요식업을 하고자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장회사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IPO를 준비하고 있는 백종원님의 회사들 본 그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대규모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한다는 거는 회사 자체가 매출이 꼭 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회사들이 기대감으로 사고 있지만 그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적자회사는 이런 인수 자체가 없다라는 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경제인사이트를 통해서 컴포즈 커피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컴포즈 커피가 이 정도의 매출이 나고 있고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넘어갔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메가커피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